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이혜분 어머님 고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100세 이상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오래오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고위원 축하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군박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혜자 군자 어머님 24년 동안 자식을 또 돌보시고 요즘 또 농사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농사일 조금만 하시고요. 요리교실 다니시면서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매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 미스터 북박스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트로 정동원입니다. 제가 칠순이시라는 걸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힘드신 허리 아프고 하니까 일하시지 마시고 이제 즐거운데 놀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칠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류지광입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네, 이분 여사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허리도 안 좋으셔서 농사일을 이제 그만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농사일 조금만 하시고 노래하고 또 가끔 춤도 배우시고 이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은 진짜 좋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안성훈입니다. 우리 이혜분 여사님 칠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4년 동안 혼자서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또 지금은 손주들까지 잘 돌봐주시는 훌륭하신 어머님, 이제는 농사일 그만하시고 조금만 하시고 댄스 교실 그리고 노래 교실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에서 빈지개를 불렀던 가수 신성입니다. 이번에 고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사연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24년이 됐다고 했는데 홀몸으로 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지금은 또 손주들까지 이렇게 봐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한다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식 걱정하지 않게 식량 할 정도만 조금만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하여튼 마지막으로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혜분 어머니 고위원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YTK 고재근입니다. 우리 이혜분 여사님, 네, 기범이의 어머니시죠. 네,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청주에 내려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내일 불회명곡 녹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는 이제 리허설이나 연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참석 못하더라도, 네, 정말 아들, 있잖아요, 기범이. 속을 정말 많이 썩였을 것 같은데, 기범이 성격상. 어머님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기범이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를 너무 굳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여행도 좀 다니시고 네,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해외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좀 편안한 네, 노후가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청주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위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혜분 여사님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 김호중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오늘 고위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식들 또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참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단어보다 정말 최고의 단어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이잖아요.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농산일도 조금씩 쉬엄쉬엄 하시고 이제는 뭐 댄스 교실 또 우리 노래 교실도 또 나가셔서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즐거운 또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수 진성입니다. 어머님이 벌써 칠순이 되셨네요. 자식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잘 기르셔가지고 이제는 사회 일원으로서 다 우뚝 서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머님 칠순을 맞이해서 이번에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혜분 어머님 칠순 정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분 어머님 칠순 파이팅입니다.